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또 미리 올려드리는 기우월, 양력으로 고월 8일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백로부터 조금 더 추워지는 10월 8일 한로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약 한 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우월 때는 천간으로는 기토가 들어오고 그리고 아래 지지로는 유금이 들어옵니다. 이 유금 속에서는 2월 받은 경금에 약 10일 동안의 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라면 봉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금이 날카롭게 20일 동안 영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9월 8일부터 이제 영향을 받겠다. 빵빵시 31분부터 기준으로 삼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영향을 받는 것은 9월 8일 낮 시간대일 거니까 9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약 10일을 끊었고요. 그리고 9월 19일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약 20일이라고 치고 신금 구간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이제 기본이 있고요. 감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타임라인에 별도로 이렇게 내용들이 다 짧기 때문에 별도 구분서는 두지 않겠습니다. 자, 감목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천간으로 이민년에 이 큰 운이 돌아가면서 이제 점점 목화의 기운이 저물었고 그리고 금수가 이제 고개를 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우월이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지장간에서의 변화가 좀 흥미로운데요. 기우월에서는 경금에서 신금으로 가는 상황이고 이 신금이 올해 연원에 있는 이 병화가 이제 꿈틀대기 시작하는데 이 두 개가 안에서 이렇게 병신합을 이루어서 수의 운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목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수의 운의 보조를 또 받게 되는데 어떤 감목인지 또 다르겠죠. 잎을 막 이렇게 우거지고 살아있는 감목에게는 이 수의 작용이 좀 더 반가울 수가 있고요. 죽어있는 나무에게는 오히려 반갑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 8일부터라고 했죠. 여기서 약 18일 정도까지가 갑목 입장에서 경금에게 약 10일 정도, 즉 편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 됩니다. 이때 어떤 관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갑목 입장에서 혹은 건강 이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들어온 천간의 기토작용으로 인해서 좀 흔들흔들하기는 하지만 갑목의 이 각자의 상황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어떤 관제라고 해서 막 저 회사에서 잘리나요? 저 지금 여기서 지금 흠집이 나면 안 되는데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조심해야 될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너무 크게 확대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기토 작용 때문에 갑목에게는 크게 손상되는 달은 아니고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시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죠. 이제 9월 약 19일부터 해서 10월 8일까지 갑목에게 신금이 정관의 영향이죠. 20일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갑목에게는 이 경금이 맞는 짝꿍이 되겠지만 신금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오히려 조심해야 될 빈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9월 18일까지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얘가 이제 A등급 조심해야 될 부분 이거는 이제 B등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이때는 좀 예민해질 수 있고 신경도 날카로워질 수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갑목분들이 조금 더 좀 일들이 좀 많아요. 이 상반기보다는. 그래서 이 하반기에 이르는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갑목분들이 조금 더 일이 좀 많다. 일이 좀 많고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대인관계 문제들이 좀 자잘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의 그 강도로 봤을 때는 이때가 좀 더 무겁다는 거죠. 좀 더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감옥분들 중에서.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내륙에 계신 분들, 뭐 해안가에 계신 분들 이렇게 기준으로 쭉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강하게 받을 확률이 높고요. 우리나라는 또 목화의 기운이 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경신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기토라고 하는 땅이 있잖아요. 기토라고 하는 땅에 갑목이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안정화된 좁기는 하지만 땅이 있는 상황은 그래도 좀 낫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울이 똑같이 왔다고 하더라도 평년에 비해서는 좀 낫다는 겁니다. 좀 덜 불안하다. 좀 비실비실하긴 하지만 땅이 좀 좁긴 하지만 화분에 이렇게 에너지가 꽂혀있다 보시고요. 좀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 지장간에 보시면 신금과 병화에 이렇게 또 몰래 수를 만들어내는 또 에너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목분들이 평년에 비해서 평년의 평달에 비해서는 그래도 같은 기후월이 온다고 해도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자기가 좀 각성을 할 수 있고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조심해서 다음번을 더 대비해야지 이런 계기로 삼으시는 경신금의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추락하기 위한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을목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을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도 마찬가지로 천간에는 지금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난 상황이고 아래로는 경금에서 신금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병신합에 이르는 병신합으로 인한 수의 운동작용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성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을목은 갑목과는 조금 다른 게 음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들을 획득을 하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넓은 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을목이. 그런데 첫 번째로 9월 8일부터 해서 9월 18일까지가 을목에게는 경금이 약 10일 동안 이렇게 정관의 형태로 들어오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을경합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영향을 좀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난 목화의 이 영향권이 큰 나라이고 아무래도 경금, 신금으로 가는 영향권이 좀 더 크겠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유럽 권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서양권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물질주의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체제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활동성이 좀 더 주춤할 수가 있고요. 어떤 제도의 변화 또는 경제적인 흐름 때문에 이 을목분들이 외부의 통제에 휘둘리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통제, 어떤 압박, 또 어떤 지시. 그래서 일괄 전부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질 수가 있죠. 특히 미국, 캐나다. 이런 분들은 원래 했어야 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월 19일부터 해서 10월 8일까지가 을목에게는 또 신금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편관이죠. 약 20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예민해지고요. 우리나라에 계신 을목분들은 조금 덜해요. 그런데 미국, 캐나다, 유럽권에 계신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왜냐하면 을목의 짝꿍이 바로 이 신금이거든요. 을목이 좀 더 바빠지고요. 또 외부에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지시 또는 강압적인 일 좀 더 강합니다. 강압적인 일에 대한 또 지시를 받게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희생이 이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이 흘러갑니다. 어쨌든 이런 강압, 지시, 희생적인 일들이 결과 자체는 어떻게 펼쳐지느냐. 을목에게 나름 경제적인 점프를 일으키는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과정만 좀 고생스럽고요. 결과는 을목에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병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병화입니다. 병화를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천간의 이번 달인 기우월에 이 기토라고 하는 형태로 상관의 영향이 지금 들어와 있죠. 이제 병화가 넓은 벌판에서 뭔가를 키운다고 그런다면 땅이 좁은 뭐 무토 또는 천간의 무토 기토 또는 이제 진수충미 이렇게 이제 아래로 봤을 때 뭐 술토라던가 축토 같은 경우에는 좀 뭘 키우기가 좋아요.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특히 미토도 그렇거든요. 미토가 가장 건조하고 술토도 건조해요. 근데 진토나 이제 다른 글자를 품고 있는 축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뭔가를 이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가능성을 걸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토가 만약에 부족하다. 병화인데. 그럼 이제 외부로 튀어나가려고 굉장히 바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토가 들어왔고 정관에서 이 지금 이민년에 들어와 있는 이 임목을 이제 병화 입장에서 키우는 부분이죠. 본인에게 이미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이 목을 키우게 되는 환경이 기회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 기토는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회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지장간에서의 이 병신합의 작용으로 해서 수의 에너지가 즉 병화에게는 명예의 또 사람들과의 어떤 타협, 대화 상승 효과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병신합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임수라고 하는 이 병화를 빛나게 해주는 병화의 불을 꺼뜨리기보다는 병화를 이렇게 일으켜주는 상승효과를 주다 보니까 역시 빛나게 해주는 그런 운동의 상황이다. 자, 첫 번째 9월 8일부터 9월 약 18일까지가 병화 입장에서 경금이 편재의 형태로 10일 정도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겠죠. 그렇다면 원국에서 또는 우리나라에 계신 이 병화분들이 좀 더 영향을 많이 이제 따지게 된다면 이게 목화가 구성이 많다. 뭐 봄이라든가 봄 글자, 인목, 묘목 또는 간목, 을목 이런 것들이 천간지지에 있다 그런다면 이분들에게는 조금 더 높은 상승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금, 신금 또는 이제 신유술 이런 금수, 임계수 또는 해자축의 해자 이렇게 이제 글자가 있는 경우에는 금수 작용으로 인한 이 기우월을 맞아들였을 때 안 했던 일들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어떤 과소비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죠. 과소비 또는 그냥 계속 다니면 되는데 괜한 어떤 욱하는 심정 때문에 판단에 대한 오류 또는 이제 섣부른 판단 시기상조의 결정들 이런 형태로 운이 이제 펼쳐질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판단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금수가 많은 분들 또는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겨울생이다거나 출생시가 뭐 자시라던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반기에 이 과정을 이제 양극단으로 펼쳐지고 나면은 9월 약 19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병화 입장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정제의 영향을 약 20일 동안 또 받게 되실 텐데요. 엉뚱한 곳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내가 놀러 다닌다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놀러 다닌다거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시간을 때운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인한 구설 또 시비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병화를 지적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기회들 상승하는 일들이 들어왔는데 병화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기회를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고요. 막
간만 보다가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여기 일해보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병화분이 막 이제 나는 거기는 아직 자신이 없어. 혹은 거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탄탄하거나 큰 규모는 아니야 라고 이제 보내버리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화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를 이미 잡고 계시고 하나가 문제없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그렇다면은 하나를 더 버리거나 쓸데없는 일을 버리지 마시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시라는 거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 나는 뭔가 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그 작은 것을 시작을 하십시오. 뭔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좋은 시작의 이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지고 있다면 버리지 마시고 현상 유지하십시오. 그게 오늘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이 유라는 글자는 주역에서도 말을 하는 입을 뜻하고 사유축으로 가는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식상 운동으로 간단 말이죠. 사유축. 이 축이라는 것은 또 식상에 해당하는 토잖아요. 병화에게. 그렇기 때문에 일을 버리러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화로 넘어갑니다. 이제 정화를 한번 볼게요. 정화 입장에서 지금 식신에 해당하는 기토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기존의 일을 다시 한다거나 리셋 작용을 일으키는 글자거든요. 다시 해야 된다거나 다시 새 출발해야 된다거나 엎어버리고 다른 일을 내가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원래 거를 이제 저장을 하지 않았다거나 해서 누군가의 변심에 의해서 완전히 원위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면 역시 이 지장간에서 병신합으로 인한 수의 이 명예운에 대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가 정화에게 경금이라고 하는 정제가 약 10일 동안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러면 드디어 쉬고 계셨던 정화분들은 세상에서 나를 알아봐 주기 시작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계셨다면 취업을 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셨다면 또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획득이 가능한 내가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장성이 통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유는 말을 하는 입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사유축으로 토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정화가 움직입니다. 두 번째,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정화가 편제에 해당하는 신금이 약 20일 동안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정화가 편제를 컨트롤을 하려고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하거나 방금 그 전체 운으로 말씀을 드렸던 원래 일을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한다거나 어떤 리셋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회사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또는 남녀 공통으로 예전 애인과 재회를 한다거나 예전 회사로 내가 돌아간다거나 예전에 그만뒀던 일을 다시 손을 잡는다거나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무토죠. 무토를 보시게 되면 겁제에 해당하는 기토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기유월이잖아요. 외부의 일을 이게 겁제라는 거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내 무리 또는 내 주변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무토가 기토에게 내 일을 하면서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머슴화 이제 좀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전적으로 나의 재능을 고맙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이제 펼치러 가는 상황이죠. 이 사람에게 전적으로 내가 어떤 걸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전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쏟게 되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의 작용, 즉 결국에는 재성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목적이 바로 사유축으로 가는 운동이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 비겁들을 향한 희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활동하는 것은 금전활동이 맞아요. 경제활동이 맞고 돈을 버는 활동들, 돈을 벌기 위한 일들. 하지만 이 돈들은 고스란히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희생. 내 가족, 친구, 이분들을 위한 또 내 동업자를 위한 고스란히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9월 8일부터 해서 9월 약 18일까지가 무토에게 경금이라고 하는 식신이 10일 동안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는 상황이죠. 웬만한 결실, 실적은 아주 무난해요. 아주 무난하고 칭찬도 많이 들을 거고 좀 일을 못하는 티를 내셔야 되는데 그냥 주는 대로 다 해쳐버려요. 무토 입장에서. 그러면 9월 약 19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또 무토가 신금에게 이제 상관이 되는 거죠. 20일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무토가 아주 바빠집니다. 이 신금 상관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캐캐묵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 이제 풀리게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던 금전 문제라던가 회사에서 지금 어떤 시스템적으로 뭔가 전체를 이제 바꿔야만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토가 이걸 해결을 하게 돼요. 근데 전체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가가 나에게 합당하게 이렇게 보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달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 또 경신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본인과 똑같은 이 기토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비견이죠. 이 비견이 기토는 이미 이 자체로도 역마이고 또 안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로도 흙, 그러니까 디디고 설 수 있는 터전입니다. 뭔가를 키운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데 아주 넓은 그 방충망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기토를 지적을 한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트레이닝하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 이걸 제대로 막아내거나 대처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거기다가 유금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유금은 지금 아래로는 병신합수로 인해서 이 수, 재성활동을 하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식신이기 때문에 기토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기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외에 계신 기토, 우리나라에 있는 기토, 기토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여기서 승자가 되는 분들은 소수의 분들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특히 첫 번째 기토가 9월 8일부터죠. 9월 18일까지가 기토가 경금이라고 하는 이 상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약 10일 정도 예상이 되는데 겉보기에는 겉으로는 아주 찬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매출이 확 오른다거나 자신의 재능이 빛날 만한 어떤 수상을 일으키게 된다거나 수상, 상을 받는다거나 또는 실적이 아주 결실이 괜찮아요. 매출이 오른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기토가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죠. 신금이라고 하는 식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약 20일 정도의 기간이 많이 바쁩니다. 기토가. 멀리 장거리 이동할 일도 좀 많아지고 20일 동안 또는 외부에서 나를 찾는 연락 빈도도 많아지고요. 또 내 재능을 알려야 되고 써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쓰임이 좀 많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기토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상황이 다 다르니까 경신금이 위협적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식상이 이 목을 건드리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토들도 있을 거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에는 남들의 부러움과 시기 질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형태가 이 재성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힘든 손님이 올 수 있고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손님이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식사를 제공해줬는데 공짜로 드시고 그냥 가버린다거나 또는 내가 그 손님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 손님도 나에게 호의적으로 피드백을 줬는데 돌아가서 인터넷에 장문에 어떤 안 좋은 글을 올린다거나 서비스의 어떤 취약점 또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날카롭고 냉정하게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토에게는 약간 배신당한 느낌? 이런 것들로 이제 보상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겉으로는 실적도 높고 또 수상이나 서비스의 매출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 기토들에게 그만큼의 허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러 정확한 그런 그 겉껍데기와는 다르게 나에게 선생님 역할을 하러 들어오는 손님이나 친구나 또 지인의 형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경신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입니다. 자, 토가 또 들어와 있죠. 근데 기토예요. 기토는 경금에게 힘을 보태주기가 좀 역부족인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에너지로는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경금에게. 특히 여기 보시면 병신으로 인한 이 수의 작용이 있어요. 경금에게는 이 수의 작용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가 근데 이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효과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동반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유금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금 입장에서 경금에게 즉 비견에게 10일 정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땅은 좁죠. 또 경신금 중에서 경금부터 이렇게 이월받아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각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즉 경쟁에 놓이다 보니까 경경끼리 붙었잖아요. 구설 12도 같이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이제 경금 일간들을 바라볼 때는 치열해 보이는 거죠. 이 구간에. 두 번째로는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인데 이 경금이 겁재 신금에게 약 20일 정도죠.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는 경금이 신금을 누르죠. 그래서 이기는 상황, 즉 바빠집니다. 쓰임이 많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 사건 사고의 형태는 있습니다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수의 기능으로 인해서 수의 환경지로 인해서 결과가 아주 괜찮다고 했어요. 어떤 재판에서 승소를 한다거나 또는 전혀 확률이 없었던 일에 대한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즉 구체화가 되는 형태 본인의 취직 소식이 들어온다거나 또 어떤 오디션에 합격을 하게 된다거나 또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손쉽게 그 상대방이 아주 강한 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리치고 경금에게 아주 괜찮은 기회를 이제 가져다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경금분들 파이팅이고요. 이 구간에 있는 일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돼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계속 롱런 하셔야 돼요. 자, 신금 갑니다.
자,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 입장에서 보시게 된다면 역시 이 기토에 예, 땅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근데 병신합으로 인한 이 수의 작용이 신금에게 아주 반갑게 들어오는 작용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라는 운동이 사유축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가 신금에게 기대보다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신금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태와 다르게 이 결과가 이제 토작용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가 신금이 경금이라고 하는 겁재에게 약 10일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외부에서 구설 또는 불특정 다수의 불특정 소수나 불특정 다수에게 이 신금이 공격을 받는 시비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경찰을 부른다거나 좀 심하면요. 또는 신금이 이렇게 딱 어떤 사람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속도 위반, 접촉사고 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왜곡으로 인한 누명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막 우르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9월 약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금이 비견 신금 에너지에게 약 20일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된다면 또 신금 입장에서는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말이 많아요. 주변에. 이 유라는 것이 입을 뜻하고 또 철없는 소녀를 뜻하기 때문에 역시 이때도 구설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제 강한 경도로 얘기를 하자면 신금이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이 상반기가. 상반기가 조금 더 강해요. 근데 뒤에 있는 것은 조금 떨어지죠. 이게 이제 A급이에요. 첫 번째, 18일까지가.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왜 이러지? 뭐 뽑아놨더니 나가는 직원이 있다거나 내가 사업장의 오너라던가 인사권자라면 얘를 뽑아서 이제 좀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좀 잘 뽑은 것 같아요. 기대를 좀 걸었어요. 근데 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제 본인과 뭔가 맞지 않다 생각했는데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회사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멋대로 그냥 문자 하나 딸랑 남기고 그만둔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신금이 오너라고 한다면. 그러면 신금일간이 그냥 일반 직장인이에요. 그럼 조금 이제 반복적인 단순한 일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이 운을 좀 덜 탈 수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신금보다는 해외에 계신 신금분들이 좀 더 많이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예술계통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 주변에서 말을 많이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신금은 멀쩡하게 자기 일 잘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없는 말을 지어낸다거나 없는 소문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 신금을 좀 이제 바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아닌데 이런 오해는 이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러 다니신다거나 또 일을 하러 상당히 바쁘게 돌아다니시는데 이 구설 시비가 많은 중에도 신금은 정신이 없는 달이에요. 이번 달에. 그게 바로 9월달 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계수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현재 이 기토, 기유월이라고 하는 관성이 현재 천간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땅이 들어와 있는데 자, 병신 작용으로 인해서 역시 수의 이 작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이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신유술 기간 동안 임수가 조금씩 고개를 드는데 신월부터 이 물이 들어오죠.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사실 깨끗하지 못한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막 섞여 있는 물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첫 번째로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임수가 경금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약 10일 정도. 그러면 깨끗하지 못한 물이라고는 했는데 경금이 이제 그 사전 작업으로
제자리에서 열심히 임수에게 독촉을 하게 되고 또 그만큼 사람들에게 결과와 상관없이 임수가 돋보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게 아마 이제 기토의 작용과 이 유금의 합작용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임수가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정인에게 약 20일 정도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임수가 여러 대인관계에서 인기가 높아진다고 하면 요 구간에 대인관계 인기 또 어떤 제안, 일적인 요청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이것은 인기와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있는 부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저희가 도세주옥이라고도 하는데 빛날 일이 생겨요. 또한 이게 말을 하는 입이고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유축 운동작용으로 인해서 금의 이 견인 역할을 해와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금은 금생수를 해줄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돋보이게 되고 또 임수가 빛이 나는 또 여러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 하반기에 가서 포텐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동창회에서 어떤 총무 역할을 할 만한 사람 또는 회장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또 선거에서 입지가 갑자기 탄탄해진다거나 오래됐던 문제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궁지에 몰렸던 상황인데 임수가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기도 해요. 이 기월에 이렇게 이제 좋은 일들이 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수로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 아주 오랫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기유월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토가 들어와서 관성의 작용, 즉 땅이 생겼고 그 다음에 유금이라고 하는 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제 사유축으로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사유식 작용으로 금이 바로 개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병신합으로 인한 수의 작용이 있을 예정인데 이제 이 수의 작용 때문에 사실 결과와 상관없이 개수가 좀 고생을 많이 하는 달이 이번 달이에요. 첫 번째로 9월 8일부터 9월 약 18일까지가 개수가 경금에게 영향을 받아요. 약 10일 동안 이것은 이제 정인의 에너지로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건강이 특히 개수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건강의 하락이 예상이 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없는 말들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 작업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반기에 개수를 좀 번거롭게 하는 역할을 계속 하게 되고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개수가 신금에게, 편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금생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그래서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으로 인한, 즉 내 특히 윗사람으로 인한 방해 작업을 좀 크게 받고요. 그리고 문서, 이 문서라는 것은 내가 사인을 찍고 도장 찍는 문서 있잖아요. 아무 문서가 아니라 사인, 도장 찍고 뭐 김치냉장고를 산다거나 또 어떤 홈쇼핑에서 이 물건이 대량으로 사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브랜드 명만 믿고 내가 그냥 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물건에 대한 어떤 AS 조치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구매를 하셔도 되는 물품인데 렌탈을 이제 하게 되어서 이게 나중에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금생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 기토의 작용과 그리고 경신금의 작용으로 인해서 건강 또 내가 사인하거나 약속을 했을 때 뒷부분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는 일들이 이번 달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한 말들이 좀 많은 그런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등 또 어떤 일에 대한 선택에 대한 또 본인의 헷갈리는 상황이 이번 달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에서 9월 18일 동안의 기간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시고 요 뒤에 기간은 이제 이 신금의 역할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움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 살 거를 좀 미루시고 또는 이동하실 것도 조금 조심해서 이렇게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신중하시는 결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9월달 운세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술월로 제가 준비해서 일주일 안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